종아리 알 걱정 없이 운동으로 매끈한 종아리 만드는 법 대공개. 자, 법칙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운동, 근육 운동. 두 번째는 스트레칭. 세 번째는 이완, 마사지. 아, 그 세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하신다면 분명 네. 좋은 효과를 얻으실 겁니다. 네. 날씬한 종아리를 만드는 3단계 법칙. 운동, 스트레칭, 마사지. 허리를 똑바로 편 상태에서 예, 이런 식으로 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한쪽 발씩 번갈아 가면서 할 겁니다. 자, 그대로 이렇게 하나, 둘, 뒤로 하나, 둘, 어떠세요? 두 개만 했는데도 자극이 여기 올라와 있다가 여기에도 힘이 들어가고 있다가, 여기도 힘이 들어가고 네, 여기도 예, 힘이 들어가고 예. 여기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15회에서 20회 정도 해주십니다. 예. 다시 발 바꿔서 반대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요거에 따른 스트레칭을 요 동작이 끝나신 후에 하셔야 돼요. 네. 무릎을 끌어주시고요. 네. 자연스럽게 그냥 앉아주시면 돼요. 천천히. 아. 이런 식으로 10초만. 선생님 끝이에요? 네. 진짜? 간단하죠? 진짜 쉽네요, 이거는. 이것의 정체는? 자, 여기 이제 롤러 약간 단단한 네. 스폰지처럼 이런 게 있으면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요 부분 있죠? 슬슬 네.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자. 집에 이런 기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집에 가면은 홍두깨 있죠? 홍두깨? 이렇게 밀대 네, 같은 밀대. 거 있죠? 네. 거기다가 수건을 감싸세요. 아. 네, 수건을 돌돌 말아서 네. 네,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아무래도 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칠 수가 있고 잘못했을 경우에 통증이 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네. 여기 부딪히면 아파요. 아프죠. 제가 그러니까 네. 이제 수건을 그러니까 해서. 감싸고 하시면 네.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게 없으시면 허리를 곧게 펴고 앉은 후 다리를 쭉 펴주세요. 약 20회 가량 천천히 발끝을 당겼다 폈다를 반복합니다. 운동 후엔 바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발끝을 펴주고 엉덩이로 지그시 앉아줍니다. 이때 손끝은 바닥을 짚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운동으로 긴장된 다리 근육을 롤러 스펀지로 마사지해줍니다. 30초 동안 정강의 부위를 왔다 갔다 굴리며 근육을 이완시켜주세요.